동백나무인데 꽃이 피지는 않고 꽃이 필 준비가 되어 있어요. 피면 예쁘겠다. 태안 동굿리 마의삼존불 입상 국보 제307호로 지정되어 있네요. 2004년에 지정되어 있구나. 시대가 지금 백제 시대입니다. 태흐람에서 백화산 정상까지는 0.4km면 가네요. 진짜 금방이다. 바둑판이 선명하게 남아있대요. 여기서 바둑을 두었다고 하는데, 바다가 잘 조망된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망양대. 여기가 마의삼존불이고 여기가 망양대입니다. 올라가 봐야죠. 계단 높이도 낮아서 계단도 올라가기 쉽네요. 0.4km면 거리도 얼마 없는데 가는 길도 쉽습니다. 여기서 귤이나 하나 먹고 가야겠다. 먼지가 있는 건지 뿌여서 저쪽이 바다인 것 같은데 잘 안 보이네요. 길이 너무 예뻐요. 내려가면서 보이는 풍경이 너무너무 예뻐요.
이쪽으로 내려와 보길 잘했네. 아, 너무 예쁘다. 소나무가 많아서 산 전체가 초록색이에요. 좋다, 좋아. 기분이 좋아지는 풍경입니다. 너무 좋은걸? 공상 과학 영화나 소설에 주로 등장하는 머리가 큰 화성 외계인을 닮은 바위. 눈을 지그시 감고 산 속에 숨어 있는 듯하다. 이건데 나무에 가려서 잘 안 보여요. 눈을 지그시 감은 산 속에 숨은 외계인. 여름에 뜨겁지 말라고 지붕도 되어 있고. 너무 좋다. 요 앞에 있는 바위는 수녀 바위예요. 수녀님께서 다소곳하게 기도하고 있는 형상이라고 해서 수녀 바위고요. 저게 산신령 바위. 짜장면 먹으러 왔습니다. 짬뽕을 먹을까? 짜장면을 먹을까? 짬뽕 먹을까? 아, 금실로 안내를 받았어요. 되게 고급스러운 방으로 안내를 받았습니다. 짬뽕 한 그릇 먹을 건데 고급스러워. 중국집에서 삼선짬뽕 한 그릇 했고 이제 식당 주변 길을 한번 둘러봅니다. 서울 여인숙. 여인숙 들어가는 입구가 정겹네요. 모란봉 클럽 새로운 멤버로 새롭게 시작합니다. 엄청나네요.
유흥 주점이라고 써 있습니다. 버들다방, 매니아 PC방. 이런 골목골목 돌아다니는 것도 재밌어요. 여기 어때? 좋은 생각이야. 그래도 태안에 왔으니까 산에만 갔다 집에 가긴 뭐해서 내비게이션에 제일 가까운 해수욕장을 검색해서 왔어요. 유명하지는 않은 곳이라서 한적한데 경치는 좋은 것 같습니다.